가방에 들 것들 다 살게요. 그럼 고고! 누르! 셋째! 히비! 안녕! 여러분아! 슬아예요! 저 지금 모이셨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4학년이 되고 저는 1학년이 되니까요. 이제 이 가방에 담을 물건들을 사러 갈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고고! 자, 이렇게 열고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학교에서 필요한 이 물건들을 넣을게요. 네, 지금 이렇게 빅키드 매장에 와가지고서 루피나와 샤라가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와, 이건 뭐죠? 오, 이게 접히는, 오이? 필통이네요, 필통. 와,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피면은 박스고, 접히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와, 얇아져요. 오, 이렇게 드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와, 이런 신상 필통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저희도 열심히 골라봤는데, 옆에 또 새로운 게 있어요. 이거는 뭐지? 버튼을 누르면은 띵! 오, 연필깎이가 나오고요. 와, 되게 신기하다. 또 버튼 여러 개 있잖아요.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딱 눌러보면은 띵! 예, 이거는 지우개 들어가기 딱인데요. 지우개나 아니면은 몰래 숨겨놓는 거. 오, 그 다음에는 필통 안에서 연필이 꽤 편하게 버튼 누르는 게 있어요. 이 밑에다가 뭔가 숨겨놔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변신 필통이 또 있어요. 와, 얘는 버튼 누르니까, 네, 여기도 역시 연필깎이가 이렇게 있고요. 버튼이 또 하나 있죠? 걔를 누르면 또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와, 이거는 조그만 가위네요. 네, 글자로 잘리는 가위니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버튼은 띠용. 오, 스카치 테이프! 네, 스카치 테이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쪽에는 또 지우개를 넣을 수 있는 함도 이렇게 숨어져 있네요. 위에는 연필이나 펜을 꽂을 수 있도록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와, 굉장히 좋은 필통이죠? 네, 와, 이건 탐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네, 숨겨진 자아가 있어요. 야, 이렇게 자아가 살짝 나오니까 자아를 가지고서 또 열심히 수치를 셀 수도 있겠네요. 네, 루피나랑 체라는 이렇게 가방을 하나씩 골라가지고서 네, 넣었습니다. 우와, 좋겠다, 좋겠다. 와, 이거는 근데 반짝반짝거리고 이 무늬도 너무 이뻐요. 가방에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담을 것은 바로 노트! 네, 신학기에 제일 필요한 건 또 노트도 빠질 수가 없겠죠. 예, 네, 여러분들도 노트를 많이 샀나요? 노트 종류가 참 많잖아요. 이 노트는 또 신기하게, 와, 옆에 자아가 그려져 있어요. 예, 네, 자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치를 잴 때도 굉장히 좋겠죠. 와, 이거는 솔직히 아빠가 너무 갖고 싶은걸요? 네, 각자 노트를 골라봤는데요. 네, 체라는 이렇게 바나나가 있는 것도 골랐네요. 네, 루피나는 뭘 골랐을까요? 오, 마치 음악 노트 같은 이렇게, 야, 또 이쁜 것도 골랐네요. 여기는 저거는 저희가 지금 메고 있는 이 가방이에요. 여기 또 새로운 가방인데 되게 반짝거리는데? 응. 한번 매볼까요? 오, 반짝거리는 게 되게 좋은데? 소분 가방 같아. 여기 무늬도 패턴도 되게 그림이 귀여워. 보니까 유니콘. 파티. 네, 유니콘. 유니콘 그림 있고, 선글라스, 스마일, 무지개, 풍선. 안에는 한번 열어볼게요. 오, 쿠션이 이렇게 있고요. 건들면 안 돼. 여기도, 야, 이거는 아빠가 이런 가방 있어. 아빠는 여기다 노트북 넣고 다녀.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도 이제, 들 수 있는 폼이 굉장히 크고. 오, 여기 느낌이 엄청 좋아요, 여기. 보들보들해서, 여기 기스 안 나는 제품들. 그지? 기스 나면 안 되는 제품. 아, 그지? 내가 아빠 뭐라고 했냐? 기스 나는 제품. 기스 안 나야 되는 것들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네. 여기 항상 여기다가 루피나는 뭐 넣고 다녀요? 텀블러죠. 그죠, 텀블러. 심지어 여기는 막혀. 네. 여기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여기는 텀블러 넣고 여기에는 버스카드 넣으면 되겠네. 아니, 지금 필통에다가 지금 물을 넣어놨어요? 아니요. 물을 넣어놨어요? 응. 네. 오, 여기 반짝이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거 빵꾸 나면 어떡해요? 찍스에서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오, 이거 재밌겠다. 여러분들 지우개에는 꼭 필요한 거 아시죠? 저는요,
저는 이거. 저는 이거요. 오, 여러분들, 매니큐어가 여기 있어요. 매니큐어가 여기 왜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형광펜이에요. 형광펜이에요? 야, 키드큐어. 키드큐어. 여기에 이렇게 심이 들어있어서. 아. 형광펜이네. 여기 안에 심이 있어. 역시 형광펜은 밝은 색이야. 엄마는 립스틱. 뭔지 알아? 포도향. 엄마는 립스틱 포도향이래. 알아? 이게 뭐예요? 지우개입니다. 아, 지우개, 지우개? 네. 아, 포도향 지우개. 지우개라고 써 있습니다. 립스틱 오, 지우개. 이것도 좋네. 이거 포도향. 딸기향. 볼게요, 한번. 포도향, 딸기향. 딸기향, 포도향. 뭐야, 같은 거잖아. 아니, 이게 지우개라고요? 지우개? 그러니까, 지우개인가 봐. 저는 딸기향. 저는 포도향. 자, 그럼 넣어볼게요. 근데 학교에서 연필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여기 짠! 이렇게 종이가 많은데,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겠어요? 잠깐만, 이거는. 네. 아니, 이거는 지금 있는 거구나. 에잉? 이건 뭐야? 강아지예요? 커피향. 커피향? 아, 향도 나요? 얘는 아무래도. 이거 아마도 이거일걸요? 여기 종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네요.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네요. 그린 애플 코크 콜라 이거 콜라 향인가 봐. 오 코크네 코크. 짠 향기가 나요 아마도. 이게 종류별로 쫙 들어있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네. 이 세트를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넣어주세요. 이거 뭐예요? 스테이플러요. 아빠 알아? 이거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하면 꼈던 거 뺄 수 있어. 아, 그건 뭐예요? 상어. 상어요. 상어도 색깔별로 이렇게 세 가지나. 와 밑에 더 많다. 엄청 많다. 두 가지 더 있다. 응. 공룡도 있네 여기도. 나 그 공룡. 엄청 귀여운데? 아, 여기 팬더도 있고요. 이거 자 아니에요? 자 필요 없어요? 이거 자 필요해요. 자 여기 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어. 하나는 신발 모양, 하나는 버스 모양. 저는 이렇게 신발 모양. 네, 신발 모양과 버스 모양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넣어주세요. 여긴 열쇠고리. 열쇠고리가 종류 엄청 많다, 그치? 열쇠고리에 이니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아 옷에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네, 대박이다. 와 이거 하나씩 골라볼까요? 네, 저 두 개 골라만. 네, 두 개 골라요. 여러분들 이거 실내에 붙이면 완전 인싸되지 않을까요? 완전 이뻐. 골랐어요? 네. 네 이렇게 두 개 골랐고요. 가방이 루피나는 네 이렇게 해골래 해골. 야. 이거 왕관이 이뻐서. 너는 뭐가 있어요? 해골이랑... 여기도 해골이 있네. 여기. 유니콘도 있고요. 해골이 어딨어? 유니콘 몇 개예요? 유니콘. 몇 개? 넣으세요. 하나, 둘, 셋, 넣어주세요. 아이스크림 먹, 지금 겨울인데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아이스크림 먹어요? 아, 이거 그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근데 열쇠고리. 네. 아, 열쇠고리. 가방에다 달면 이쁘겠는데? 저 이거 살래요. 오, 알겠습니다. 하나, 넣어주세요. 짠, 딱딱. 아니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아니 이건 뭐야 또 괴물 아니에요?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파일로도 쓸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뒤편에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물렁물렁. 아 이거 아니 이거 그림 그릴 때 밑에다가 받쳐놓고선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종이 끼워놓고. 이렇게. 그거 있어? 하나씩 골랐어요? 네. 네. 넣어주세요. 잘한다. 아니 이건 뭐야? 이거 장난감 아니야? 아니요. 이건 뭐예요? 커피예요. 저는 이게 커피예요. 뭐예요? 컵케이크. 아, 컵케이크. 네, 이제 가방에 넣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예요? 유니콘. 유니콘 볼펜. 네, 가방에 넣어주세요. 메모할 때 메모지기. 저는 딸기 컵케이크. 원래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작은 데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모지가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그죠? 심지어 줄도 없어요. 아, 진짜요?
오.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뽀송뽀송해서 벽이 대신. 이건 뭐예요? 이것도 필통이에요? 지갑이에요. 아, 지갑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이건 필통. 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필통. 오, 얘도 같이 세트로 필통하고 지갑 같이 들고 다니면 좋겠네요. 그죠? 네.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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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 대신. 사진. 자, 이제 다 골랐으니 계산을 한번 하러 가볼게요. 자, 이렇게 다 샀는데요. 가방에 들어가고. 우와, 진짜 많다. 자, 그럼 집에 가서 얼른 이제 가방에 싸볼게요. 그럼 안녕.